네, 오늘 주제를 제가 이제 주택임대사업 Q&A 이렇게 잡고 이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 이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도 등록하셔 놓고도 지금 뭐 내가 등록을 한 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완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는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런 경우면은 사실 양도세를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했는데 자기는 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 세미나 오신 분들 이렇게 꽉 세미나 많이 오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즉,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에서 빠진다.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 안 들어간다던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요거는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이제 조금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캐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좀 어리둥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하는 강의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하는 걸로 치면 조금 심화학습이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존의 어떤 임대주택의 제도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이 처음 완전히 접하시는 분들은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하나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서 한다는 걸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에서 빠진다던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잘못 생각하면 엄청나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원칙과 예외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자, 임대주택이 보유주택세에서 빠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원칙은 임대주택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맞습니다. 제가 강의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등기부 떼서 소유권자가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 주택이죠. 보유주택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주택은 내가 네 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4주택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임대주택을 한채 등록하면 내가 3주택자가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자, A, B, C, D 주택이 네 채가 있습니다. 그죠? 자, A 아파트는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B 아파트도 임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C, D 빌라가 두채 있는데, 얘네는 이제 소형 주택이고 요건에 다 해당이 돼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뭐 8년짜리로 등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모두 서울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모두 서울 소재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일단 전제를 했습니다. 자, 이때 A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가 과연 몇 퍼센트 준과 될까요? 라는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양도세가 어떻게 세율이 나오나요? 이제 금액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때 2주택자는 10% 준과되고,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20%가 중과되죠? 자, 그러면 A 아파트를 팔때 쉽게 말해서 중과가 안 되고, 이 0%라는 건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과가 안 되느냐, 아니면 2주택자라서 10%가 중과되느냐, 3주택자라서 20%가 중과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자, 제가 갑자기 이게 무슨 고등학교에서 강의하는 뭐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드는데,
네, 재밌네요. 자, 정답은 20%입니다. 중과가 20% 중과가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한 얘기를 그대로 곱씹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이걸 실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A, B, C, D, 난 네 채가 있어요. 그죠? 네 채가 있는데, 아, 임대주택 난 등록했으니까, 이건 보유주택세에서 안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C, D는, 보유주택세에서 빼자. 나는 주택이 네 채가 있지만 얘는 보유주택세에서 빠지니까 나는 그럼 2주택자구나. 2주택자니까, 2주택자가 서울 소재라고 했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아파트를 2주택자가 A아파트를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가 몇 퍼센트 중과됩니까? 방금 전에 2주택자는 몇 퍼센트 중과된다고 했죠? 10% 중과된다고 했죠? 자, 4월 1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즉 다시 말해서 뭐 서울, 그리고 경기도권, 뭐 부산 일부, 뭐 세종시 뭐 이런 데 있는 주택을 팔면 중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 그래서 나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A아파트를 2주택자가 파니까 10% 중과된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정답은 20%가 중과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왜냐? 원칙적으로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에서 빠지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분은 몇 주택자십니까? 4주택자입니다. 4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팝니다. 몇 퍼센트 중과입니까? 20%. 제가 차익이 5억 이상 뭐 이렇게 났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62%가 붙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42%가 붙으니까 20% 중과하면 6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10%밖에 중과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세금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 도대체 보유주택세에 들어가지 않느냐?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사업이 등록했을 때 양도세 관련 혜택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제외해줍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 적용해주고요. 양도세액 100% 감면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2대책 이후에 취득을 했더라도 거주요건을 빼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양도세 중과 적용 제외 같은 경우에는 9.13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9월 14일 이후에 쓰신 계약들은 양도세 중과 제외되지 않고요. 기존에 들고 계신 주택들을 8년짜리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내용은 뒤에 또 아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알 것 같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혜택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옆에 대상이라고 해놨죠. 대상이라서 요 위에 네 개는 임대주택이라고 써져 있고 마지막은 거주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어떤 주택이냐를 써놓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주택은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고요.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을 받는 주택도 내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다 마찬가지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는 혜택을 받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입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입니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라는 겁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혜택을 받는 대상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임대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는 요 위에 네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이 혜택과 관련해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런 혜택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려면 어떤 혜택을 받을 때에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때에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을 해야 착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그림에서는 양도세 중과를 따질 때 지금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해버렸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떤 혜택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혜택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에 해당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팅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주택이 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주택은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두 채여도 되고요, 한 채여도 되고, 세 채, 네 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요건만 다 만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을 만족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팔려고 하는 거주 주택은 2년 동안,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파리 대책 이전에 산 거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되겠네. 그것도 큰 착각이시고요. 파리 대책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혜택은 파리 대책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혜택입니다. 즉 예전부터 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주택은 2년 거주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뭐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 지금 5주택자잖아요. 5주택자인데 이거 파는데 1주택으로 해준대요. 요건이 까다롭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당연히 까다로워야 되죠. 그런데 예전처럼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해준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2년 거주를 꼭 해야 된다는 거고, 임대 면적이나 뭐 팔려고 하는 주택은 면적이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당연히 면적이나 뭐 공시가격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임대주택들은 요건을,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이 뭐 건설 임대주택인 경우도 있고 매입 임대주택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투자 목적으로 최근에 매수하시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 해당이 되겠죠. 이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요 요건을 꼭 맞추셔야 됩니다. 5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 개시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이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한 저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1주택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때만 이 임대주택이 보유주택수에서 빠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보유주택수에서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2년 거주도 하셔야 되고 이 요건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요 요건이 다 맞는 경우에만 저 거주주택이 비과세 드렸고, 어쨌든 이 경우를 다 지키셔야 되고,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5년 이상 임대를 한 다음에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거주주택을 팔고 그 이후에 이 기간을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못 채우면 비과세 받았던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요건을 잘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만 보유주택세에서 빠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이 다 보유주택세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양도세 관련해서 더 그렇고요. 6억이 초과된 것 같은데. 6억이 초과되면 안 되죠.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공시가격이 임대 개시일 기준, 즉 다시 말해서 임대주택 등록했을 때, 등록하고 세입자 들어왔을 그 해에 공시가격이 6억을 안 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뭐 연관이 있겠지만 6억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는 임대주택 등록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관없습니다. 그 임대 개시된 그해 공시가격이 6억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나중에 6억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분양권은 지금 아직 주택이 되지 않으신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먼저 등록을 하실 수는 있죠. 근데 5년의 기간을 나중에 채우셔야겠죠. 자, 그리고 A아파트를 팔 때 이제 양도세가 몇 퍼센트 중간에 이게 아까 그림을 똑같이 이제 그려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C와 D 임대주택은 보유주택세에서 그러면 제외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부채가 안 된다. 그러면 A주택 매도 시에 나는 주택이 몇 채입니까? 네 채니까 양도세는 20%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자 하나만 기억합시다. 임대주택이 무조건 보유주택세에서 빠지는 건 아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뒤에 제가 지금 여기 나왔네요. 네, 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여기 나왔네요.